미리 물어봐야 되니까. 대한민국분 맞댑니다. 네. 본인 소개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35 청주 사는 남자입니다. 아, 35이십니까? 예, 죄송합니다. 네. 아, 네. 왜 죄송하다고 그래? 아, 걔 죄송하네요. 왜 죄송해요? 왜? 더 들어보이는 것 같아. 아, 더 들어보여? 예. 아, 본인이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아, 주변에서. 아, 주변에서. 예. 몇으로 봐요? 40. 40대로? 예. 아하. 예. 아이고, 어떻게 해, 그러면. 근데 가면 있으니까. 아, 여성 친구분이세요? 네. 아, 그럼 어렸을 때부터 계속 나이가 많이 들어가다가 나이가 먹으면서 이렇게 줄지 않나요? 자기 나이로 보지 않나요? 그렇죠. 그렇게 되는데 네. 나중에 동안으로 간다니까요. 네, 역변인. 예. 네, 나중에 동안으로 가는 그런 스타일이세요, 그죠? 자, 우리 여자 친구분이 굉장히 이쁘세요. 아, 진짜요? 예. 네, 어떻게 만나셨어요? 뭐 길 가다 만나진 않았을 것 같고. 오래 보다가 만났어요. 어떻게 보다가요? 올해 누나 동생으로 보다가. 아, 연상이십니까? 예. 와, 몇 살 연상이세요? 3살 연상이에요. 3살 연상. 예. 한 6살 연하로 보입니다. 네. 사장님. 아, 두 분이 같이 다니네요. 사장님 누구지 네. 잘 모르겠어. 일어나보세요. 아니, 그 가운데 계시잖아요. 미인 언니. 혼자 계시죠. 봤어요. 어, 상당히 그 동안이시고 미인이신데 연상 누나시래. 그럼 38. 우와. 그러시구나. 아니, 결혼은 언제 하실 거예요? 결혼은 생각 없습니다. 아, 그냥 결혼은 생각 없으면 뭐예요? 이제 사귀다 진짜 좋으면 결혼하는 거예요. 아, 그러면 지금 사귀는 게 얼마나 됐어요? 저희는 안지는 5년 6년 됐는데 아니, 사귄지는 지금 한 달도 안 됐어요. 아, 한 달도 안 됐구나. 안지는 한 5, 6년 됐는데. 아니, 왜 뒤늦게 그렇게 눈에 들어왔어요? 저 여자가 저를 계속 거부했어요. 아, 거부하다가 나이가 38살 마흔을 바라보니까. 예, 그렇죠. 이제 뒤늦게, 아유, 안 되겠다. 이 남자라도 잡아야 되겠다. 그렇죠. 그런 마음으로 혹시나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지만, 외모로 봤을 때 그러진 않아요. 예. 외모로 봤을 때 전혀 그렇게 안 보이는데. 예. 진심으로 받아줘야 될 것 같아요. 예. 예,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 그 한 달 정도 됐잖아요. 예. 상당히 지금 뜨거울 텐데. 예. 야, 뭔가 지금 노래를 예, 로써 아, 좀 아까 저분한테 드리고 싶은 노래는 걱정 마라의 그대였고요. 아. 이번에 그냥 제가 좋아하는 노래 하려고. 아, 아까 신청곡으로 원래 올려드렸고 예. 걱정 마시라고 신체 건강하시다고 네 연하니까 뭐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고 아. 자 그리고 아. 또 하나는 이번 노래는 본인이 아. 여성분한테 들려주는 게 아니라. 자기가 좋아하는 노래를 네, 하겠대. 제가 좋아하는 가수. 아, 네. 김현식 씨를 네. 굉장히 좋아하시는군요. 자, 불러줄 노래가 뭡니까? 김현식의 내 사랑 내 곁에. 내가 볼 땐 자기가 좋아하는 게 아니라 들려줄 것 같은데. 지금 아유. 감정을. 아, 자, 아까 여쭤봤어요. 노래를 못하면 어떡한다? 술을 돌리겠습니다. 아, 근데 내가 볼 땐 울림통이 상당히 커가지고. 야, 여성분이 가슴에 반하지 않았을까? 네, 넓은 가슴에 안기면 포근할 것 같아서 어떤 부분이 반했어요? 예? 네? 어떤 부분이 마음에 들었어요? 말해. 예. 네. 네? 아니, 얘, 아, 제가 궁금한 게 있어요. A형입니다. 어느 부분이 마음에 들었어요? 네? 다요? 그러면 끝난 거야. 내가 일부러 물어본 거예요. 뭐 어느 한 부분을 좋다고 하는 사람들은 조만간에 헤어지더라고. 근데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다 좋다 그러면 오래 가더라고요, 정말. 네. 된 거예요. 성공한 거예요. 자, 그러면 내 사랑 내 곁에 갈 겁니다. 자, 응원을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 노래를 못하면 쏜다 그러니까 예. 예, 우리는 다 같이 노래 못 부르기를 바라는 분들이 더 많아요. 네. 예. 자, 예, 박수 한번 쳐주시고 합니다. 박수 다 같이 박수 응원의 박수 아, 분여회장님 분여회장님 아. 박수 한번 쳐주세요. 네. 아, 예, 우리 분여회장님 오셨어요. 네. 내 모든 사랑이 떠나가는 날이 당신의 그 웃음 뒤에서 함께 가는데 저비 없는 욕심에 그 많은 미련에 당신이 있는 건 아닌지
아니겠지요. 시간은 멀어 집으로 향해 가는데 약속했던 그대만은 올 줄을 모르고 애써 웃음 지으며 돌아오는 길은 왜 그리도 낯설고 멀기만 한지 저 여린 가지 사이로 혼자인 날 느낄 때 이렇게 아픈 그대 기억이 날까 내 사랑 그대 내 곁에 있어줘 이 세상 하나뿐인 오직 그대만이 힘겨운 날에 너마저 떠나면 비틀거릴 내가 안길 곳은 어디에 가지 사이로 혼자인 날 느낄 때 이렇게 아픈 그대 기억이 날까 내 사랑 그대 내 곁에 있어줘 이 세상 하나뿐인 오직 그대만이 힘겨운 날에 너마저 떠나면 비틀거릴 내가 안길 곳은 어디에 비틀거릴 내가 안길 곳은 어디에 비틀거릴 내가 안길 곳은 어디에 이야 아 몇 점 나왔을까 궁금하네 자 잊혔던 노래를 불러줬어요 아 잊어버렸던 노래 중인데 네. 들려줘서 고맙답니다. 네, 네 앞에 우리 미인 언니가 네. 자 그러면 그 여성분한테 이 자리를 빌어서 한마디 휘어잡을 수 있는 뭔가 그냥 가슴을 그냥 막 할 수 있는 얘기를 한마디 한마디 한번 해보세요. 네. 자. 그냥 지금처럼 사랑만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 앞으로 쭉 네. 애는 안 낳고. 애는 나중에 낳게 되면 낳고. 네, 알겠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네. 상당히 신중을 돌다리로 두들기처럼 신중한 것 같아 두 분 사이가 그러니까 조심스러운 거예요? 제 외모로 저게 하면 안 되는데. 아, 알겠습니다. 네, 역시 네, 신중하신 분이세요. 네. 아니요, 저분하고 지금 네, 한 달 됐답니다. 네, 사귄지. 네, 네 그러네요. 네. 자, 어쨌거나 네, 몇 점 나왔을 것 같아요. 네. 83점 나왔을 것 같아요. 83점? 우리 분회장님 몇 점 나왔을 것 같아요? 100. 예? 184점이요? 뭐라고요? 95, 100, 여기. 아, 우리 언니는 왜 나오셨어요? 아, 화장실 가시려고. 아, 저 변소. 야, 변소라는 단어를 정말 오래간만에 들어보는 것 같아요. 네. 자, 봅시다. 몇 점 나왔는지. 아, 85점. 네. 통과됐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그냥 가는 건가요? 아, 그냥 가도 돼요. 이렇게, 상당히 그 불안에 떨면서 가시네. 네. 잘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